펄펄 끓는 폭염에 바닷물 온도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양식장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복에 이어 키조개와 바지락, 새꼬박 등 조개 종류가 집단 폐사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도 가뭄과 불볕더위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의 충도 들끓고 있습니다. 불펜 투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기아 타이거즈가 요즘 다 잡은 경기를 놓치는 경우가 잦습니다. 가을 야구를 위해서는 뒷문 단속이 시급합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가 열공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볕더위와 가뭄이 계속되면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병의 충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풍년 농사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산비탈에 널찍한 사과 농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지마다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사과가 제 빛깔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염에다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해도 영양분이 열매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뭄 속에 병해충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마다 흡수나방이 몰려들어 애써 키운 사과에 흠집을 내기 일쑤입니다. 저 추석에 나올 사과 때문에 색깔도 내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그 또 과일도 따내야 되니까 일이 아주 덥기는 하고 좀 힘든 여름이네요. 농수로의 물 공급이 끊기면서 수확기 밭작물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지와 잎이 말라 시들시들하고 그나마 열린 고추도 제대로 크질 못했습니다. 벌레가 전염시키는 바이러스가 확산된 데다 올여름 담배 나방의 공습으로 고추 열매가 썩거나 군데군데 문드러졌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고추 수확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시들어져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가 꽃이 자체가 안 커버려요. 꽃이 자체가. 그래서 수확량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삭이 패는 시기인 벼에도 일부 지역에서 이삭 도열병과 입진무늬 마름병 등 병충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20여 년 사이에 최악의 가뭄과 폭염이 이어지면서 수확기를 맞은 농심도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본격적인 채취철을 맞은 폐류에서도 고수온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키조개와 바시락 양식장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에서 갓 건져올린 키조개입니다. 조개살은 흐물흐물 녹아내리고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지난주 첫 발생한 폐사 피해가 전국적인 키조개 주산지인 장흥 등량만 전체로 번졌습니다. 3년 동안 정성 들여 키워 추석 대목 출하를 앞둔 터라 피해가 더 큰 실정입니다. 지금 추석 무렵에 출하를 할 그런 예산하고 또 수출을 지금 저희들이 일본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출을 좀 해야 되는데 다 지금 뭐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수온 피해는 다른 폐류에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지락과 피조개, 새꼬막 등 등량만 일대 양식장 대부분이 쑥대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들 폐류가 견딜 수 있는 최고수온은 28도. 그런데 최근 보름 넘게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면서 집단 폐사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액을 저희 나름대로 지금 조사를 해서 상부기관이 도에 보고하고 지금 남해수산연구소와 협조하여 앞으로 정확한 피해 원인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바닷물 수온이 떨어지지 않는 한 폐사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 지역 강수량과 저수율이 크게 떨어져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가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두 달 동안 전남 지역 강수량이 333mm로 평년의 75% 수준에 머물고 저수율도 평년의 78% 수준으로 감소해 가뭄 위기관리 기준상 관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까지 가뭄이 계속돼 주의나 심각 단계로 확산될 경우 생활용수를 시간대별로 제한급수할 계획입니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낮은 청렴도 평가를 이참에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무리한 형질 변경을 요구하는 그린벨트 내 토지주의 민원을 받아주지 않은 공무원 B씨. 토지주와 친분이 있는 동료 공무원 C씨를 통해 같은 내용의 민원 청탁을 또 받았습니다.
이때 공무원 B씨가 민원을 받아주면 형사처벌을 받고 공무원 C씨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다 민원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 B씨의 경우 2차 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와 더불어 회식 때 외부인이 있으면 주의하고 영수증을 꼭 챙기며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라는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든지 간에 공무원과 주민들 간에 어떤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만이 어떤 정책을 하든지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청렴 서약서를 받고 사례 교육을 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저조했던 자치단체들은 이참에 낮은 청렴도 이미지를 벗기 위해 고강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립해서 시행되고 있는 청렴정화 대책, 청탁금지법하고 결합을 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시행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청탁금지법에 따라 실제로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또 청렴한 사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2016 광주 비엔날레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시내 곳곳으로 전시 공간이 확대돼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또 광주의 젊은 작가들도 전시에 참여해서요. 세계 미술 무대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개막을 10여일 앞두고 독일의 설치 미술 작가가 무등산 자락의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이 미술관 전체를 하나의 설치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전시관 안팎에 등산 장비 등의 소품을 활용한 정원들을 만들어 등산객 누구나 드나들며 작품을 즐기게 할 계획입니다. I think in the circumstances here, with a broader audience coming to Murieung, maybe going to the outdoor sale, I think it's a more interesting concept under the given circumstances.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지역 밀착형 작품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운임동에 있는 무등 현대미술관과 의제미술관, 우재길 미술관에 장소의 특성이 살린 작품이 전시되고 구도심 지역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두암동 커뮤니티센터에서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애벌레처럼 보이는 이 그림은 층층이 겹쳐있는 깊은 주름 속에 작가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손을 대면 찔릴 것 같은 촉각적인 매개를 통해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합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에는 이 작가를 비롯한 4명의 지역 청년 작가들이 본전시에 참여해 세계 미술 무대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젊은 작가로서 이러한 그 예술가들이 광주를 이해하고 또 그들이 소통하고자 하는 색다른 방식들을 곁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과 청년 작가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 광주 비엔날레는 다음 달 2일 66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요즘 기아 야구를 보는 분들 한두 점 차로 이기고 있어도 조마조마하시죠? 불펜진의 피로도가 쌓이면서 최근 다 잡았던 경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듯 뒷심 부족이 가을 야구에 발목을 잡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8회 초 수비, 기아 팬들의 가슴이 또다시 타들어갑니다. 석점차 앞선 상황에서 끝내 넉점을 허용하며 다 잡았던 경기를 놓칩니다. 지난 18일 롯데전에서도 연장 10회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하며 역전패. 기아 타이거즈가 후반기 들어서 이처럼 불펜 고민에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선발 투수가 이탈해 불펜 자원을 끌어다 쓰면서 피로가 쌓여서 경기 후반 허무하게 역전을 허용하는 등 심각한 뒷심 부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1, 2점 차 살얼음판 승부에서 약할 수밖에 없고 4, 5점을 이기고 있어도 안심하고 경기를 즐기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더욱 이번 주 기아는 가을 야구 직행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LG가 한 게임 차로 턱 밑까지 추격해온 데다가 이번 주 초와 주말엔
절대 열세를 보이고 있는 NC 두산과의 경기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음 달 초엔 안치홍이 군에서 전역해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또 부상으로 이탈했던 김준우도 실전 투구에 들어가는 등 복귀를 앞두고 있어서 힘에 부쳐있는 불펜진이 얼마나 버텨내느냐가 가을 야구의 또 하나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얼마나 자주 사십니까? 광주의 쓰레기 봉투 가격은 20리터짜리를 기준으로요 740원입니다. 부산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쌉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 이유는요 지자체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경우 한 가구당 연평균 600만 원을 쓰레기 수집과 운반 그리고 처리 비용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니 주민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을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나눈 주민 부담률은요. 광주가 40%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주시의 재정 부담이 적은 것도 아닌데요. 지난 2014년 광주의 종량제 봉투 판매 수익은 174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그 두 배가 넘는 438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300억 원이 적자였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돈을 버린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카드뉴스였습니다. 올해 연말 폐쇄를 앞두고 있는 상무소각장의 활용 방안이 다음 주쯤에는 대강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소각장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결과가 오는 30일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인근 주민과 전문가 등의 설문조사도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의 활용 방안을 놓고는 이해관계에 따라 건강복지타운이나 도서관 건립, 전시관 건립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건의서 평가 결과가 적정으로 최종 통보됐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를 국방부가 적정으로 최종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가 통과를 계기로 수원대구 등과 협력하면서 군공항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적인 전략과 작전 계획을 포함하는 을지훈련은 북의 대응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훈련을 중단하거나 방어적인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을지훈련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미국과 평화 헌법을 계약한 일본 정부에게 명분과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등산 원효 산구의 상가들을 집단 이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전 대상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충효동 지역발전협의회는 원주민과 상의 없는 일방적인 이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이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려는 내용의 탄원서를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설명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교육연수원장의 고양숙 정책기획관을 발령하는 등 교장과 교감 교육전문직원 18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다음 달 1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퇴직 등 결혼보충인사를 중심으로 직선 2기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중심의 인재 배치에 중점을 뒀다고 광주시교육청은 밝혔습니다. 광주 동구가 산수동 무당마당에서 전국 창작예술 경연대회 예선을 개최했습니다. 광주 서구가 가족 또는 이웃과 왕래 없이 지내는 독거노인을 위해서 친구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저염 아동요리대회를 열었습니다.